처음이에요. 제목은 그녀를 조심해.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 안녕. 제게 정말 무서운 친구가 있는데요. 친구는 1년 365일 언제 어디서든 가방 안에 총을 넣고 다녀. 우와. 총을 넣고 다녀. 우와. 와. 쏘고 싶어. 내 진짜 쏘고 싶어. 미치겠어. 안 되겠다. 나 지금 쏠래. 저기요 사장님. 제가 여기 화장실에 실리콘 좀 쏴드려도 될까요? 실리콘 좀 쏴드려도 될까요? 제 친구는 무섭도록 심각한 실리콘 속이 중독자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7년 만에 처음이에요, 여러분. 소개팅을 가서 저도 전 실리콘 쏘는 게 취미인데요. 소개팅. 혹시 집에 실리콘 쏠 데 있어요? 처음 만난 남자. 정말 거짓말 같죠, 여러분? 더 경악할 얘기는 제가 직접 나가서 해드릴게요. 실리콘에 중독된 제 친구, 얘 정말 어쩌면 좋을까요?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은 처음 보실 거예요. 처음이죠, 처음이죠. 예. 실리콘. 예. 사람마다 뭐 어떤 사람은 답답한 걸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단추가 이렇게 다 있으면 막 위에 거 하나 꼭 그래, 풀어주고 싶어 하고 예, 그 지퍼 이렇게 있어, 집업돼 있어. 있으면 좀 내려주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 여드름 같은 거 여배우들이 그런 게 많아, 막. 우리 엘리베이터 타는데 모르는 사람이 내 옆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에요. 대상이 형이. 유기상 씨가? 이 진짜 심해요. 코 옆에 좀 큰 게 난 거예요. 아우, 아프죠. 근데 이게 여기가 좀 익는데 오래 걸리죠. 아, 그치. 오래 걸려. 그러니까는 본인이 삼겹살 먹고. 막 이런 익히려고. 익히려고. 그래서 이거를 진짜 아침에 일어났는데 계속 만지고 있어요. 근데 저녁에 갑자기 화장실에서. 왜 그래? 그랬더니 열었더니 큰일 났는데? 본인 귀걸이를 빼가지고 계속 뜯어가지고 이제 짜려고 해다가 이게 안 되니까 뻑 하고 코가 뚫린 거예요. 여기가. 코가 뚫린 거예요. 우와. 진짜. 아니, 오랜만에 나가고 센 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나중에 계산이 형 나오면 물어봐요. 진짜. 우와 대박이다. 뚫려가지고 진짜 본인이 못 견디는 사람도 이런 거는 남한테 피해는 안 주죠. 실리콘은 다른 집 가서 막 쏜다며. 그러니까 맞돈다니까 지금 다 갖고. 자, 지금 더 황당한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보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 고민이 진짜 사실이 진짜 중독된 거예요 실리콘에. 건물 창틀이나 뭐 싱크대, 틈, 욕실, 이음새 같은 데에다가 그렇게 쏘는 실리콘에 완전히 중독됐어요. 거기 중독이야. 신기하다. 와 어떻게 그렇게 중독됐을까? 실리콘 총과 각가지 실리콘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 틈만 보이면은 그렇게 쏴대요. 특정적으로 뭐 카페 같은데 가면은 친구랑 말을 할 때 네. 저를 보는 게 아니라 한 모서리를 집중을 해요. 이렇게 쏠 때를 그다음에 나가기 전에 사장님께 물어보고. 쏘거나 아, 화장실에 물... 가서 쏘거나 사장님들 나와. 허락을 줘요? 해도 되나? 카페 사장? 되게 정중하게 사장님 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사장님이 황당해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장님 이곳을 쏴야지만 곰팡이가 생기지 않고 그치. 물이 새지 않아요. 설득을 하는구나. 더군다나 마지막에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네. 그럼 제가 쏘고 싶어요. 쏘세요. 그렇게 되나? 어떻게 좋은 일 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근데 멀쩡한 것도 네. 커터칼로 다 한다면서 거기다 또 다시 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장이 좋아해요? 아니, 근데 혹시 인테리어 쪽이라든가 뭐 공사 쪽이라든가 이쪽 개통 일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아니에요. 친구는 미술학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선생님으로. 미술 선생님? 네, 전혀 상관없어요. 그럼 잘 쏘시긴 잘하지 않아요? 근데 본인하고 무슨 상관이 이게 왜 고민이에요? 그럼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고민일 게 뭐 있어요, 본인이? 근데 저는 친구를 만나면 항상 머리가 아파요. 냄새 때문에? 네. 그리고 제 작업실 통유리를 실리콘 시공을 해준다고 해놓고서 완전히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래놓고 열심히 실리콘을 쏴놓고 한다는 말이 내가 그동안 쐈던 실리콘 스타일이 아니야. 다시 할 수가 없어. 제 스타일이 아니야? 네. 언니 알아서 해. 무서워. 무서워. 자기가 쏴놓고서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저는 다시 시공을 했고요. 일단은 이 친구를 만나보죠, 빨리. 도대체 왜 그러는지. 재밌을 것 같다. 실리콘 중독이 어디 계세요? 예! 실리콘 쏘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요? 쏘면은
힐링이 되거든요. 힐링. 그 안정이 된다고 마음이? 네, 마음이 편안해져요. 뭐 때문에 그러지? 뭐 때문에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3년 전에 저희 집 리모델링을 한 적이 있는데. 아, 본인 집 리모델링을? 네, 전문가 분이 실리콘 놓고 가신 거예요, 총이랑. 야, 그럼 운명이. 네, 운명이었죠, 야. 저한테는. 내가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빈틈을 쐈는데, 뭔가, 이거 뭔가 내 거다. 뭔가, 이거 뭔가 내 거다.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뭐 때문에? 어떤 느낌 때문에? 그냥 쏘는 느낌이 되게 좋고 냄새가 너무 좋으니까 그때부터 동영상을 보고 연습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깔끔하게 쏴지는 거에 어느 정도 이제는 연습을 해갖고? 네, 경지에 좀 이르렀거든요. 아니 신기하다. 신기하다. 근데 아까 우리 그 친구가 얘기했던 가방에 실리콘 총을 넣고 실리콘 네. 액트를 또 가지고 다니는, 진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네, 지금도 가방에 가져왔고. 약간 은행감도 가방이야, 가방이. 은행감도 가방. 그러면 외출할 때 항상 갖고 다니죠? 네, 평소에는 무거우니까 그냥 제 그냥 일반 백팩에다가. 백팩을. 네, 하루에 적게는 한 개, 뭐 많게는 세네 개 정도 들고 다니면서 이제 집이나 밖이나 틈만 보면 제가 못 참으니까. 그 총 몇 개나 있어요? 총이요? 네. 실리콘 총은 총 3개로 보유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어요. 세종을 보유하고 있어요. 세종을 보유하고 있어요. 아니, 그거 만약에 쏘고 싶은데 네. 못 쐈어요, 내가. 누가 반대를 했던 막 이런. 근데 못 쏘면 기분이 어떻게 되는데요? 그날 하루는 되게 우울한 거죠. 진짜 막 초조하고 아무것도 일에 안 잡히고. 네. 고민이라고 지금 데리고 왔어요. 네. 예, 어때요?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작업실을 망쳐놨다면서요. 네, 약간 좀 그거는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 전에 업자분이 조금 되게 좀 지저분하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본드도 붙어져 있고. 예전 시공하신 분이? 네, 제 선에서는 최대한 제거를 하고 쏜 건데 이젠 결과물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보면은 술 취해서 집에 갔대요. 네, 네. 아, 쏘고 술 마시면 더 쏘고 싶은 욕구가 술 먹고 쏜 거예요? 네. 그래서 삐뚤삐뚤하죠. 아니 더 특별히 더 쏘고 싶을 때가 언제인지 하면 쭉 얘기해 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술 마실 때 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집에서 혼술을 좀 많이 해요. 멀쩡한 걸 뜯었다가 또 쏘니까 이제 냄새 때문에 어머니랑 진짜 1년 가까이 맨날 싸웠어요. 최근에 합의를 본 거는 집엔 절대 쏘지 마라. 그래서 얼마 전에 최근에는 쏘면 안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술을 마시고 안 쏴도 될 부분에 굳이 제가 쏜 거예요. 자기 전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나 오늘 속상한 일이 있어서 실리콘을 좀 쏘고 잤다. 실리콘을 좀 쏘고 잤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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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다. 사랑한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잠들었어요. 아니 여기 이렇게 KBS 이제 오셔갖고 혹시 쏘고 싶은 곳이 보여요? KBS를 이렇게 탐방을 했죠. 쏠 곳이 진짜 많아요. 여기 진짜 많아요. 어떻게? 네. 일단은 그거는 이제 나와서 하실 때 일단 공개를 좀 예. 궁금해요. 네. 작업하러 나오신 것 같아요. 가벼운가 보다. 조립하는 것처럼. 이쪽. 당신이 실리콘 총이 들어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해? 미치겠다 진짜. 뒤에 끼는 건가? 네, 이거는 가장 철물점에서 기본적으로 파는 그런 제품이고요. 헨리랑 어울린다 색깔. 기본적으로 파는 거고.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친구가 프랑스 여행을 갔을 때. 저 이거 여행. 네, 프랑스 제야? 친구한테 돌려가지고. 권이에요. 약간 이상하네. 다른 거 하나는 이제 제가 분신처럼 아 제일 아끼는 거? 네. 블랙이다. 이거 멋있어. 이거는 저와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블랙이에요. 아 그냥 블랙. 네. 블랙이. 얘는 이름이 뭐예요? 네? 그린이에요? 아니 얘는 봉주로요. 봉주. 그럼 이거 어떻게 끼고 어떻게 쏘는지 한번 아 네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를 이거 채로 또 꺼냅시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걸 이렇게 들고 다닌다. 재밌겠다. 네. 그리고 원래 평소에 제가 평소에 장갑은 안 끼는데 제가 한번 아 원래 장갑 안 끼고 그냥 맨손으로 하세요? 네. 그래갖고 이제 장착을 한번 해보세요. 네. 블랙이한테? 아 너무 답답해. 아니 봉주리한테. 봉주로 줘요? 안 돼. 봉주로 줘. 봉주로? 아 봉주로는 호환이 안 돼가지고 저거는 그냥 관상용으로 전시해놓고 있어. 모르는구나. 봉주로 관상용으로. 블랙이한테. 블랙이한테? 미치겠다. 불 땡기고. 정말 특이해. 띄우고. 아유 특이하잖아요. 좋아요. 오 나올 것 같아요. 놀러. 아유 특이하잖아요. 좋아요. 오 나올 것 같아요. 놀러. 놀러. 우와.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네,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없다. 그러면 타일이 있어요. 저희가 준비한 게. 네, 타일 좀 주세요. 거기서 한번 싸보시면 돼요. 아니, 우리 소품도 이런 소품 처음 만들어본다, 진짜. 쏘라고. 진짜 안녕하세요, 러가 참, 정말. 되게 재밌네. 귀도 안 돌아보고 가. 오, 이거 더 두껍다. 오, 잘한 건데? 이거 더 두껍다. 오, 잘한 건데? 와우! 야, 아주 깔끔하다. 어머, 너무 잘한다.